메뚜기가 꼬리를 흔드는구나. 설마 너 알을 놓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 아주 어려 보이는데. 메뚜기가 신발 위에 있으니 신이라 생각하고 여쭈어 봐야겠다. 신 어디에도 있으니 저 메뚜기에도 신이 계실 거고, 부처님도 어디에 계시니 저 메뚜기 안에도 부처님이 계시겠다. 이쪽으로 모셔서 왕관을 씌워드려야겠다. 메뚜기 왕이시여, 이제 왕이 되심을 축하합니다. 메뚜기 왕이시여. 로커스트 킹. So, 왕이 되시니 기분이 어떻습니까? 내가 왕이 되어 보니 춥고 배고픔은 없어서 좋기는 하나 궁궐이 답답하오. 소백산이나 치악산 여기저기 내 가고 싶은 대로 다닐 때가 좋았는데. 그랬사옵니까? 메뚜기 왕이시여, 지금 왕께서는 죄송합니다. 왕에게 여쭐 말을 생각해야 되는데 한눈을 팔아서 이제 왕은 아니 어떻게 하여 왕이 되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왕이 되려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노력해서 왕이 되었습니까? 예? 아, 예. 예. 왕이 되려는 사람이나 모든 존재는 침묵을 잘해야 한다. 말하기를 큰 사자가 움직이듯이 왕의 말은 한번 나오면은 주워 담을 수 없는 것이니
서민들처럼 그냥 시장에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는 안될 것이야. 예, 알겠습니다. 왕이 되려면 침묵을 할줄 알아야 된다. 예, 잘 배웠습니다. 이제는 도리 메뚜기 부처님, 부처님이 한번 되어봐 주시겠습니까? 메뚜기 부처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 위에 계시는데 신이 높습니까? 부처님이 더 높습니까? 신이 더 셉니까? 부처님이 더 셉니까? 네, 방금 가르쳐 줬지. 질문이 좋아야 좋은 질문이 나오는 것이야. 그런 질문에는 침묵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어떨까? 신이 곧 부처여, 부처가 곧 신이니. God is Buddha, Buddha is God. God, Buddha, is same, and God is God, Buddha is Buddha. 이제 저에게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위해서 한 글자를 찍어 주십시오. 어디에 머무시겠습니까? 지구가 신이 거꾸로 뒤집혀도 무사히 계시는군요. 드디어 혼자의 힘으로 뛰어나가셨군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주시죠. 부처님 말씀이 싫습니까? 호호. 그래도 오늘은 부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채가 아니고 부처. 어허, 어허. 우리 메뚜기님도 주무시고 저도 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올라가시기 편하시게 이렇게 낮은 쪽으로 해놓고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가시죠, 가시죠. 됐습니다. 자. 이제 어디에 머무실려나? 비 awaken.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라. 이것을 찍으면서 한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 너의 삶의 하나의 작은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야. 그렇지 않겠느냐? 모든 큰 스님들이 이 세상에 아미타 부처님 아닌 것이 없다는데, 저 부처와 메뚜기를 아미타 부처님으로 볼수 있는가?
밀자에 앉아 계시는구나. 바람이 있다. 맥자를 향해 가지고 삼자의 다리를 이런 것은 라이브를 했어야 제맛인데 말이야. 이미 시작한 거. 마하바냐 파라밀다 관자재보살행 심반야바라밀다시 조견온계공도일체고에 사리자색불이공공불이색 색즉시공공즉시색 수상행식역부여시 사리자시제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증불감 시고공중무생무수 상행식모 언니비설신의무색성양미촉법 무한계내지 무식계무무명 영무무명진내지 문노사영문노사진 무고진멸도무지영무득 이무소득고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고 신무가에 무가에 무유공포원리 전도몽상구경열반 삼세제불의 구경열반 삼세제불 으반야바라밀다고 득 아누따라 삼맥삼불 고지 반야 바라밀다 시대 신주 시대 명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 일체고 또 뛰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이쪽으로 좀 와주세요. 그렇죠. 다시 올라가시고. 점프하지 마시고 조금만 올라가 주세요. 지금 어디에 가셨어?
전도몽. 구경열반. 이제 구경열반으로 한번 날았습니다. 진실불어 고설바냐 바라밀다 조적솔조.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무지사바 아제 아제 바라 아제 바라 승 아제 무지사바. 이제 이렇게 되시면 잠시 어둠 지옥이 오실 겁니다. 맛보시겠습니까? 작은 미물이라고 해서 어떻게 공포심이 없겠는가? 네, 이렇게 눌러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하지 않아야지. 자, 이제 지금 또 이렇게 끝나면 그냥 어린이가 놀듯이 놀다가 만 것이 아닌가. 이 기이한 시간에 어찌 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제 저 메뚜기 부처님을 그만 보내드리고 야생으로 보내드리고 이 방에서 지금 날씨가 겨울은 아니니까 밖에서도 얼지는 않으실 거고 뭘 드시는지 모르지만 이방 안에는 드실 게 없어요. 과일을 드시려나? 아무튼 감사하고요. 이제 그대로 계시면 아재 아재 바라 아재에서 가시고 싶은 대로 가셔가지고 그렇게 사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자 신 나자를 믿어라. 들려 있어야 소리가 나는데, 내가 소리를 나게 하려면 흔들어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속이 텅 비어서 요령은 흔들면 소리가 나겠지만 소리를 내게 하자는 추가 없으니 내 오른손은 쓸 수가 없다. 왼손은 카메라를 들고 있으니 이것을 보이면서 종을 칠 수는 없다. 이 종소리를 듣고 모든
번뇌에서 벗어나시기를. 이렇게 하면 여기 앉아서는 소리가 조금 날까? 나지 않는구나. 나지 않는구나. 오직 공중에 들려서 이 자세에서만 소리가 난다. 자, 아주 긴 시간 동안 수고했어요. 가시죠. 오, 고향으로 가시는 건데 내려가시면 어떡합니까? 올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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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올라오세요. 거기 계세요, 거기. 거기 계세요. 거기 계셔야 돼요. Stay there. 소리가 날 텐데 놀라지 마시고 자, 어디로 가셔야 돼요? 이곳이 좋겠습니다. 내리시지요. 떠왔습니다. 굿바이. 내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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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늘 방송 출연해서 고생 많았어요. 다리는 또 언제 한쪽이 그렇게 되셨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그날 텐데. 아무튼 잘 계시고 저는 갑니다. 마지막으로 메뚜기 신님, 메뚜기 부처님, 무엇이라 불러야 할까? 메뚜기님, 저 메뚜기는, 아니 저 존재는 자신을 뭐라 부르든 상관이 없고 그죠. 빨리 내가 사라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야. 고요함이. 환야신경은 어디 가고, 아, 얀종이와 부채 살만 보이는고.
무슨 소리지?